자, 42회는요, 아까보다 몰라,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약간 목좀 푼다고, 좀, 1부가 좀 약간 분량이 엄청 길었어요. 42회는 올해 1월에 있었던 시험이고요. 올해 1월에 있었던 시험이고, 자, 예천 삼강리 유적으로 시작되네요. 삼강리는 또 어디야? 예천군은 알겠거든요. 왜냐면 그 예천군이 내가 알고 지내는 친구가 친정집이 아마 예천일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요. 자, 삼강리 유적에서 가시대를 대표하는 주먹토끼와 함께 몸돌, 격지, 집게 등 160점의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가 됐다. 자, 집게, 구석기 시대죠? 뭐, 더볼거 있나요? 자, 동굴에 살면서 사냥과 채집을 했다. 자, 구석기, 정답은 1번이겠죠? 정답 2번이네? 정답. 네. 내가 왜 1번이라고 봤지? 어쨌든. 선택지는 맡겨보는데, 막 번호를 내가 잘안 보이고 있어, 요즘. 시력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건가? 자, 2번. 가에 들어갈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아까도 그 위만조선 얘기 문제가 나왔었는데, 2번의 정답은 일단 3번이고요. 한국과 진국 사이에서 중개무역. 자, 욕살 철역은지 제가 왜이 고구려고요. 연과 대적할 만큼 성장했다. 시대가 안 맞고요. 그리고 부왕 등 강력한 왕이 등장해서 왕위를 채집했다. 이거는 이 시대가 아니고. 자, 3번으로 갈게요. 가와다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나라가 작아 틈바구니에서 압박을 받다가 고구려에 예속됐다. 지역 사람 중에서 대인을 두고 사자로 삼아 함께 통치하게 했다. 동부가문 대인 연개소문이었죠. 대가로 하여금 조세를 책임지도록 했고 맥포, 어연 및 해산물들을 1,000리나 되는 거리에서 짊어서 나르게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 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 한다. 또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 지낸다. 낭랑의 단궁이 그 지역에서 산출된다. 바다에서는 반어피가 나며 땅은 기름지고 무늬 있는 표범이 많고 과마하가 나온다. 네, 무천 동해이고요. 그리고 맥포 어염. 이거는 옥저죠. 옥저와 동해의 얘긴데 정답은 1번. 옥저 민며느리 제도가 있었죠. 자, 4번 갈게요. 가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후계사의 파사석탑 이야기. 이 고을이 가였을 때 수로왕의 왕비 허황후기 서역 아유타국에서 식호온 것이다. 탑은 사각형의 5층인데 그조각이 매우 기이하다. 그 허황옥으로 인해서 김해허 씨가 생겼죠. 김해허 씨가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김해김 씨하고 김해허 씨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집안은 결혼 안 시킨대요. 아, 근데, 어디 뭐 세상에, 응? 사랑을 이기는 그런 뭐 있겠어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데. 아, 근데 국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8촌 이내에는 결혼을 못해요. 법적으로 8촌 이내엔 결혼 못하고 엄청 먼 사이 있죠. 그러니까 뭐 같은 집안인데 파가 다르다. 파가 다르면 결혼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뭐 알아두세요. 그래서 요즘은 뭐 김해김 씨하고 김혜화 씨 결혼해요. 좋아하면. 예. 뭐 서로 좋아하면 결혼하는 거지. 뭐 어쨌든 그 얘기. 자, 4번의 정답 1번.
가야에서 철이 생산돼가지고 외 등에 수출을 했죠. 어깨가 왜 이리 아프지? 자, 5번. 삼국사기 데이터베이스. 와, 여기는 왜 아직도 그 브라우저가 윈도우즈 XP죠? 업데이트 좀 하라 그래, 윈도우즈 10으로. 응? 업데이트 좀 하라 그래. 자, 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순장 금지, 신라시대죠? 지증왕이 되죠? 대물왕? 대물왕 지증왕 시대 때 정답은 5번이고요. 그 동시전을 설치했죠. 자,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것은 지증왕이 아니고 버풍왕이고요. 국사를 편찬한 건 진흥왕이고요. 대가야 정복한 건 진흥왕이고요. 참성대 세운 건 선덕여왕. 그렇고요. 자, 6번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 자, 김춘추가 무릎을 꿇고 아는 거. 당 고종을 찾아갔었죠. 그래서 군사 출동을 이때는 허락을 했고요. 그리고 10몇 년 뒤에 결국 그 일은 성사가 돼요. 그리고 나 계피르 하역이 먼저 군사를 이끌고 평양성 바뀌어왔고 이적의 군사가 뒤따라와서 핫달이 넘도록 평양을 포위했다. 남건은 성문을 닫고 한가위를 지켰다. 계피르 하역이 선봉이었고 이적이 이때는 총관이었어요. 계피를 하려고 하고 연남생이 선봉이었고 5일 뒤에 신성이 성문을 열었다. 남건은 스스로 칼을 들어 자신을 찔렀으나 죽지 못했다. 왕과 남건 등을 붙잡았다. 신성이 여기에 표시가 된 것은 신성은 그 고구려 천리장성 국경 중에 중요한 성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뭐냐 이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 정답 2번이에요. 백제 부흥 운동에 관한 사실이죠. 백강에서 왜군을 물리친 거 이거는 그 백제 부흥 운동 때예요. 그리고 그 7번. 특별전의 전시대 사진. 고분벽화. 역사탐구 동아리라네요. 네, 고구려의 고분벽화 사진 어떻게 모았대? 자. 근데 요즘에 이런 것도 그 고분벽화 사진 이런 거 모으면요. 이것도 전시 특별전 이런 거할수 있을까? 저작권이 있을 텐데. 어쨌든 정답은 5번이래요. 그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면 돼요. 8번. 왕이 장군 윤충을 보내. 까지만 하면 이 밑줄 친 왕은 의자왕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성주 품석, 김춘추의 사위였죠? 처자를 데리고 나와 항복하자 윤충이 그들을 목을 모두 죽이고 품석에 목을 베어 왕도에 보냈다. 사비성에 보냈어요. 그 품석하고 고타소의 목은 사비성에 보내고 몸뚱아리만 설화벌로 보냈어요. 남녀 1,000명을 사로잡아 서쪽 지방에 주현에 나눠 살게 하고 군사를 남겨 그 성을 지키겠다. 자, 8번 정답은 5번. 자, 의자왕이 나름 재위 기간이 한 22년이에요. 아, 21년이에요. 640년부터 641년부터 660년까지. 무왕이 42년 재위했고. 그래서 그 익산 밀익사 창건이 무왕이고 남부여로 고친 거 성왕이고 수와 외교 관계를 맺고 친선을 도모한 거의 위덕왕이고 평야성 공격한 거 근초고왕이고 계백의 결사대 이 황산벌은요. 그 부여하고 논산에 가면 있어요. 황산벌은 논산에 있어요. 부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논산에 있는데, 참고로 육군훈련소에 그 약간 야외훈련 그런 교장이 있죠. 그 교장이 황산벌에 있다는 썰이 있어요. 나중에 내가 황산벌 가볼 수 있으면
거기서 방송을 하겠는데 거기가 군사 훈련 시설이면 방송이 안될 거예요. 그건 알아두세요. 자, 9번. 밑줄 그은 왕의 정책. 왕이 한여름날 설총에게 이야기를 청했다. 신문왕이에요, 이때 왕은. 이때는 이제 신문왕이고요. 아첨하는 미인 장미와 충원하는 백두옹 할미꽃. 백두옹이 가난한 이야기를 해줬다. 정색하고 낯빛을 바꾸며 우아숙연 실로 깊은 뜻이구나. 그래서 설총은 높은 벼슬을 발탁했다. 설총은 무열왕의 외손자니까 높은 벼슬을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신라 시대에는 그 부모 중에서 한 명이 왕족일 경우는 신라는 진골이잖아요. 그래서 설총은 높은 벼슬을 올라갈 수 있었어요. 자, 동해 가운데 호련이 한 작은 산이 나타났는데 형상이 거북머리와 같았다. 만파식적? 나 이거는 모르겠어. 일단은 근데 밑에 얘기는 모르겠는데 위에 얘기를 봐서는 신문왕이거든요. 노급 폐지했어요. 관료전 지급했어요. 정답 1번이에요. 신문왕 시대 때가 신라가 왕권이 제일 강했을 때예요. 통일 직후. 자, 가해 황후묘지 발굴. 중국 지린성 고분군에서 가가 황제국이었음을 보여주는 3대 문왕의 부인 효이 황후와 9대 간왕의 부인 순목 황후의 묘지가 발굴됐다. 발해죠? 그래서 10번 정답은 3번. 네, 역시 불교탑은 이 문화유산 사진은 조금 좀 신중하게 잘볼 필요가 있어요. 4번이 그 몽골하고 뭐 왕래했다는 그 탑인 것 같고. 네. 그러네요. 자, 11번. 가 인물, 동고산성. 완산주의 나라를 건국한 견원과 관련된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견원이죠? 참고로 견원왕릉은 논산에 있어요. 조선 숙종 때 쓰여진 전주 성황사 중창기와 1980년 이곳에서 발견된 전주성이라는 명문이 생겨진 와당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자, 참고로 백제는 후당과 5월에 사신을 파견했어요. 예전에 그 백제 무령왕과 성황이 중국 그 남조 국가들하고 수교를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견원도 중국 5대 10국 시대 때 남쪽에 있는 그 국가들에는 사신을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견원은. 자, 12번. 다음의 정책이 추진된 시기의 경제 상황. 왕 2년, 선왕의 업적을 계승하여 민간에 큰 이익을 일으키고자 주전하는 관청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두루 유통시키려 한다. 주전도감. 자, 고려에서 화폐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관영 상점이 운영됐어요. 이 화폐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답은 3번. 그냥 화폐하고 연결될 만한 선택지가 3번밖에 없어요. 자, 13번 갈게요. 발해가 거란의 군사에게 격파되자 세자인 대광현 등이 우리나라가 의로서 흥기하였으며 남은 무리 수만원을 거느리고 밤낮으로 길을 재촉하여 달렸습니다. 그래서 대광현은 아마 왕계라는 그 성과 이름을 하사를 해줬어요. 왕씨 성을 줬어요. 그래서 그 간은 고려 태조죠. 그래서 종실의 족보에 붙였어요. 왕씨 성을 내리면서. 그래서 제사를 받들게 해줬어요. 그래서 13번 정답은 4번. 국자감은 고려 성종 때 설치가 됐고, 칠제라는 전문 강자는 아마 문종이 죽은 다음, 순종, 숙종,
그 시대 때 개설이 될 거예요. 자, 14번. 강감찬이 수도에 성곽이 없다 하여 나성을 쌓을 것을 요청했다. 그래서 왕가도에게 명령하여 축조하겠다. 이때 동원된 인원은 20만 명이라고 해요. 참고로. 그 강감찬이 수도에 성곽이 없다 하여 이 나성을 쌓을 것을 요청한 건 거란과의 전쟁이 끝난 뒤예요. 거란과의 전쟁이 끝난 뒤, 그, 뭐냐. 벼슬에서 잠깐 물러나서 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거를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몇달 뒤에 문화시중으로서 복귀를 해요. 자, 양규가 흥화진으로부터 군사 700을 입고 통주까지 와서 1,000명을 수습했다. 곽주로 들어가서 지키고 있던 거란군을 급습해서 죽인 후 성안에 있던 남녀 7,000명을 통주로 옮겼다. 다, 요청 등이 말하기를, 서경의 임원역은 음양가들이 말하는 대화세이니 이곳에 궁궐을 세우고 옮기시면 천하를 병합할 수 있을 것이요. 금이 공물을 바치고 스스로 항복할 것이다. 서경 천도운동이죠. 라, 윤관이 여진을 평정하고 육성을 쌓았다. 할애하는 표를 올렸고 임원에게 공적이 칭송한 글을 집게하여 영주의 남청에 걸었다. 자, 14번 정답은 자, 나, 양규, 가, 강감찬, 라, 윤관, 다, 묘청, 그 순서예요. 그래서 나가, 라, 다. 나가, 라다 정답은 3번이에요. 뭐 순서도 복잡해. 15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국보 323호 고려시대 최대 규모의 불상. 또 불상이에요. 15번. 정답은 2번. 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4번은요, 그 파주 광탄면에 용미리에 가면 있어요. 그 서울 도심에서 버스 타면 갈수 있어요. 광탄으로 가는 버스가 있어요. 가면 볼 수가 있고요. 그 광탄에 있어요. 그리고 자, 16번 가 국가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 그 가의 장수 합진과 찰나리 군사를 거느리고 그 거란을 토벌하겠다. 그래서 화주, 맹주, 순주, 덕주의 내기성을 공격하여 격파하고 강동성으로 해야 했다. 주춘과 김지려, 김치려 강동성을 포위했다. 아마 이때는 그거일 거예요. 그 대요수국 시대일 거야. 요 나라가 망한 다음, 금나라가 망한 다음, 거란이 잠깐 그 나라가 그 세워졌을 때가 있는데, 그 뭐냐, 고려하고 몽골의 연합군에 의해서 토벌이 될 때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 연합해서 거란을 토벌을 했어요. 그 시대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에서 조서를 보내 이르기를, 가는 몽골이요, 사신 저고열을 죽이고서는 포섬만루의 백성들이 죽였다고 한 것이 세 번째 죄이다. 포섬만루는 원래 금나라 장수였는데, 금나라가 몽골한테 망하고 나서 잠시 나라를 세웠었어요. 근데 그 결국 또 몽골한테 항복을 했었어요. 뭐 그렇고요. 근데 이제 16번 정답은 3번. 화포를 이용해 진포에서 대승을 거둔 거는 몽골 때가 아니고 왜구와의 전쟁의 때예요. 그리고 몽골은요, 그 몽골 때는 그거예요. 몽골에 가서 화포 제조 기술을 배워왔어요. 최무선이 원나라에 가서. 물론 화포를 처음으로 맞는 거는 북송 말기에 이강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자, 정치 기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1405년 독립된 기구 경국대전에 의하면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 모두 6명의 승지가 있었다. 전부 정삼품 당상관이고요. 승지들은 정삼품 당상관이에요.
의정 도평 의사사에서 독립됐어요. 그리고 승지에 임명되는 당상관은 이조나 대사관을 거쳐 맡을 수 있었고, 인망이 마치 신성과 같다. 그래서 도승지 영감 뭐 그랬죠. 17번 정답은 4번. 왕의 비서기관으로 왕명 출납을 담당했고요. 그리고 보통 이 승정원을 거치는 관리들은 엘리트 코스를 밟아요. 왜냐면 그 특히 도승지는 왕을 바로 옆에서 보필을 하는 사람이거든. 황희도 태종시대 때 도승지를 맡았었고, 도승지를 거쳐서 이조판서까지 올라갔었다가 그 세종시대 때 복직해가지고 영의정부사까지 갔죠. 18번 정답은 그 찾아볼까요? 옛 성인들은 예약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위로 가르침을 베푼 데 있어서 괴력 난세는 말하지 않았다.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에는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기 마련이다. 이로 보건대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비로운 데에서 탄생했다 하여 이상할 것이 없다. 기이편이 있죠? 이승유가 지어서 바칩니다. 제왕옹기네요. 제왕옹기 기이편. 자, 이승우 고려 후기 때 활동했던 학자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 시대에 이재현이 활동을 했어요. 이재현이 충선왕 이후 시대에 활동을 했고요. 아마 공민왕 때까지는 활동했을 거야, 이재현은. 고려 후기의 학자죠. 나머지는 전혀 이런 학자들과 관련된 시대도 안 맞고, 그런 선택지네요. 자, 19번 갈게요. 자, 아까는 이 비슷한 걸로 부여 지도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고려 개성에 대한 지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그 우리가 지금 북한 땅이라서 지금은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올해 2019년 1월 한능검에 이 문제가 출제된 이유는 남북 관계가 활발해지고 그 교통 그 철도 도로 철도 및 도로 그 교통망 그 연결 이제 그 뭐냐 타당성 조사 이런 거를 그 패스를 시키고 약간 그러는 그 과정 중에 이 시기에 이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개성에 대한 문제가 나왔던 것 같고요. 이게 시사적 배경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사적으로 그 시대가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때 시대가 좀 좋아지고 있어서 그 뭐냐. 그래서 이 고려 유적이 나온 것 같아요. 개성에 가서는 아마 방송할 수 있겠지? 언젠가는? 아마 내가 나이 들어서 방송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아마 그 전에 아마 개성 갈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성에 갈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그렇단 얘기예요. 그렇고 그 만월대, 첨성대. 자, 첨성대는요 고려에도 있어요. 신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신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왕건능, 공민왕릉, 그 숭양서원, 표충사, 선죽교. 그쵸? 선죽교는 가야죠. 그 선죽교 가면서 뭐시냐? 선죽교는 그 정몽주가 쓰러진 곳이죠. 그래서 19번 정답 4번. 개성에서 그쵸? 만적은 최충원의 노비니까 개성에서 반란을 일으켰겠죠?
인조가 피신해서 항전한 곳은 개성이 아닌 경기광주이고요. 그리고 남연궁 묘 도굴을 시도한 거는 저기 충청도 가면 있어요. 충청도에 가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이 있네요. 자, 3인의 과학기술인 이천, 장영실, 이순지. 그쵸. 자, 거중기 설계는 정약용이고요. 홍역에 관한 국내의 자료를 종합해서 의서를 편찬한 거. 그 의서 편찬은 이순진 아니에요. 역법서 최정산 내려. 그거는 천체 운동 계산은 이거는 장영실이 연구를 한 건데. 사상의학 확립한 건 태양인 이재마고요. 최수종 아니에요. 20번의 정답 4번. 이순지가 썼구나. 팔도의 부, 목, 군, 현에 파견되는 그 지방 관리죠. 수령. 경국대전에 의하면 임기는 1800일. 아, 1800일이 그 기본 임기고 상피제에 적용을 받는다. 고향에는 못 가죠. 지방 관할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그런 이제 향리. 고려 때와는 달리 외역전도 지급받지 못하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장을 호장이라고도 부른다. 21번. 그래서 그 정답은 2번이죠. 행정사법 군사권을 행사하는 수령이 있었죠. 그 부사, 목사, 군수, 현감. 부사는 3품, 목사는 4품, 군수는 5품, 현감은 6품이에요. 네. 그렇고요. 그 부사는 광역시급에 파견이 되고요. 그리고 부사 위에는 감사가 있죠. 관찰사. 관찰사는 도청에 파견이 되죠. 어쨌든 그래서 부사는 좀 대도시라 보면 돼요. 보통 그 관찰사가 있는 도시에 부사가 같이 있어요. 한 순천, 광주 이런 데 보통 부사가 있었고요. 전주 이런 데 부사가 전주에 관찰사가 있었다. 전라도는 전주에 관찰사가 있었고요. 광주에 목사가 있었다. 하여간 그렇고요. 전주부. 그리고 그다음에 현감. 정읍은 현감이었어요, 옛날에. 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한성도 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성에 그런 그 약간 그런 이제 정부 일 말고 그냥 서울 자체의 행정을 맡아보는 이게 판한성 부사가 있었어요.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그리고 뭐냐? 현감이 6품이고요. 그리고 권관이 9품. 뭐 그렇다 그래요. 자, 그 21번,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행정사법 군사권을 행사했죠. 감사, 도백으로도 불렸다. 감사는 관찰사죠. 그리고 잡과를 통해 선발됐다? 과거 시험 봐야 되고요. 근데 부사, 목사, 군수, 현감은요, 문과든 무과든 상관없어요. 자, 22번. 가와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 윤 씨가 폐위되고 죽은 것이 엄 씨와 정 씨의 참소. 귀인이죠. 밤에 엄 씨와 정 씨를 대거 때에 결박을 놓고 손수 마구치고 짓밟았다. 어째요 내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라고 하며 불손한 말을 많이 했다. 자순왕대비.
인수대비라고도 하죠. 자수낭대비는 단사입니다. 맞네. 성종의 마지막 왕후 대비가 중종의 엄마였으니까. 그리고 그 위의 왕대비가 이제 인수대비네. 정유년 이후부터 조정 신하들 사이에는 대윤이니 소윤이니 하는 말들이 있었다. 인종이 승하한 뒤에 윤원영이 기회를 얻었음을 기뻐하며 비밀리에 보복할 생각을 품었다. 자전. 문정왕후죠? 밀재를 윤원영에게 내렸다. 이에 이기, 임백령, 정순붕, 허자가 고변하여 큰 화를 만들어냈다. 정답은 2번. 조광조가 그 사이 시대에 제거가 됐죠. 23번. 경국대전의 정원이 200명으로 정해졌었다. 세권 진사인 상재생이 모자랄 때 유학으로 보충하는 기재생으로 구분됐다. 이 기재생으로 구분된 보충되는 그 인원들은 원래 퇴계가요. 세원이나 진사 그 시험 보기 전에 성균관을 먼저 공부를 했어요. 원점 300을 얻으면 문과 초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줬는데 아침 저녁 식당에 출석하는 것을 원점 하나로 계산해 줬다. 재학 연한은 제한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퇴계는 성균관에서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23번 정답은 4번. 역시 최고의 관립 교육기관. 자, 24번. 이 왕의 제위기간. 세자 시절에 썼던 칠언시. 소현세자죠. 척화를 주장했던 신하들과 함께 청해 볼모로 잡혀갔다. 돌아온 후. 아니다.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 복림대군도 세자를 거쳤거든요. 근데 복림 세자라고 불러야 되나? 어쨌든 정답 1번. 그러네. 아, 왕이라고 했으니까 소현세자는 아니겠다. 효종. 효종 때그 제위기간 나선정벌의 조총부대가 동원됐다. 그때 효종 때 나선정벌을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북벌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물거품이 됐죠. 정답 1번이고요. 그리고 25번. 25번은 정답 5번이고요. 이때 임평대군의 아들 본래 교만하고 억세했는데 바라선 안될 자리를 넘보았다. 윤희와 허목을 스승으로 삼고 허적의 서자 허견을 보고 말하기를. 이때가 숙종 때거든요. 경신령 옥사를 일으켰다. 그 이후 자의대비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된 건 자의대비는 인조의 마지막 왕후예요. 자의대비 좀 어렸죠. 자의대비는 좀 어렸어요. 정열이 모반 사건은 선조 때, 예송이 전개된 건 현종이에요. 그 다음에 1번 현종, 2번은 선조 한 중기. 3번은 인조 때, 이괄의 난. 4번은 광해군 시대 때. 선조 말기 때, 북인이 서인과 남인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광해군 때 대북. 그리고, 5번. 희빈 장씨의 원자책봉 문제. 이때였죠? 숙종. 근데 그때 책봉된 원자가 나중에 경종이 되죠. 자, 26번. 이원익의 건의로 경기도에, 대동법이 시행이 되죠. 곡물을 현물 대신 쌀로 걷어서 선해청으로 납부를 하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공인이 등장을 하죠. 자, 27번. 중국은 서양에 대해서 그 경도의 차이가 180도에 이르는데, 중국 사람은 중국을 정계를 삼고 서양을 도계를 삼는다. 약간 뭐 의사문다? 뭐 사상에 대한 얘기인가요? 정답은 1번이래요. 지전설과 무한우주론을 주장했다. 뭐 과학 문제가 나왔어. 문과생들이 이거는 망하는 문제네. 자, 28번. 가 종교에 대한 설명을 옮긴 것은? 벽이 편. 책으로 보는 역사죠. 그 19세기 말부터 19세기 중엽까지 가를 사교로 보라 탄핵한 여러 기록을 모은 책이다. 가톨릭을 사교로 몰아서 탄핵했죠. 이승훈, 정약용 등이 교리를 토의하다 적발된 사건. 이승훈 베드로는 나중에 결국 순교를 하죠. 이승훈 베드로는 순교를 하고요. 전라도 진산에 윤지충 야고보 복자와 아 윤지충 바오로 복자하고 권상현 야고보 복자예요. 윤지충, 권상현 등은 복자가 됐어요, 현재. 현재 2014년 8월 16일에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의해서 이제 지금 시복됐어요. 이승훈 베드로는 아마 현재까지 이승훈 베드로가 복자가 됐나? 왜냐면 이승훈 베드로는 한번 지금 내가 좀 검색 좀 해볼게요. 이승훈 베드로 가톨릭 순교자고요. 조선 최초의 영세 가톨릭 신자. 1801년 신윤년에 순교를 했고요. 근데 세례명인 베드로처럼 세 번을 배교했다가 다시 믿었다. 이승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빠가 신자라는 걸 알고 아들이 믿느니 내가 죽겠다. 그래서 아버님이 종교보다 소중하니 그만두겠다. 그리고 한번 다시 믿었다 그랬고, 사촌 이벽 세례자 요한도 뭐냐? 분노한 아버지가 자살하겠다고 하자 부랴부랴 자기도 버리겠다고 했어요. 나그 오래 안 가서 33살로 요절했다. 신유박해 때는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복자와 마지막을 같이 보냈다.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복자고요. 근데 마지막 박해 당시 신자로서 순교한 것인지 정쟁에 휘말려서 처형된 것인지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는 관계로 125위 시복시성 운동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승훈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냥 순교자예요. 이승훈 베드로는 그냥 순교자고 뭐시냐? 복자는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지문에 나온 윤지충, 바오로, 권상현, 야고보는 현재는 복자가 돼 있어요. 124위 시복이 됐어요. 근데 왜 125위냐면요. 125위 중에 포함됐던 인물 한 분이 최양어 토마스 신부님이에요. 아직 시복은 안 됐어요. 어쨌든 가톨릭에 대한 설명. 4번. 청을 다녀온 사신들에 의해 서학으로 소개됐었어요. 정답은 4번이에요. 자, 29번. 호조판서 이성원이 말하기를 종전에 허다하게 주조한 돈을 결코 작년과 금년 다 써버렸을 리가 없고 경우에 각 아문의 봉부동전 역시 새로 조정한 것이 아니다. 작년과 금년의 전황이 극심한 것은 아마도 부산과 대구가 이때를 틈타 갈무리에 두고 이익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폐단을 바로잡을 방책이 없습니다. 비변사 등록. 자, 그래서 전항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29번. 네. 1번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운영했다. 2번 담배와 면화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됐다. 그리고 3번 수조권이 세습되는 수신전, 휴양전이 있었다. 송상, 만상이 대청무역을 불우추적했다. 외관에서 계시무역과 후시무역이 이루어졌다. 정답은 3번 수신전, 휴양전이 있었다는 거가 옳지 않은 것으로 등록이 됐어요. 자, 30번. 30번까지 하고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자,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유계춘의 무덤.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타막과 향리들을 횡포에 맞서 농민들과 함께 나는 일으켰다. 농민 봉기가 삼남 지방으로 확산됐다. 경상 우병사면요, 경상도 서쪽 지역이에요. 그 서쪽 지역이 우도고요, 동쪽 지역이 좌도예요. 경상도와 전라도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왕의 손을 기준점으로 오른손, 왼손. 근데 경복궁에서, 도성에서 남쪽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우도가 서쪽이에요. 그래서 전라 우수영이 저기 그 진도 가기 전에 해남인가? 그 경상 우수영이 있어. 전라 우수영 있죠? 그 진도대교 건너기 직전에. 진도대교 건너기 직전이 우수영이고요. 그리고 전라 좌수영이 여수 진남관에 있었죠. 뭐 그렇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전라 좌수영이 한산도 아니면 뭐 전라 우수영 그 고금도 이런 데까지 그 본영이 그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사건의 수습을 위해서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됐다. 청해군대에 의해 진압되지 않았고요. 동학 창시 계기 전혀 아니고요. 자, 경상 우병사면 진주밀란이걸요? 아마 그 경상 우도 병영은 진주에 있었을 거예요. 추측으로. 왜냐면 경상 우도에 포함되어 있을 만한 지역이 진주 아니면 김천밖에 없거든요. 그 경상도 서쪽 지역이. 큰 도시가 진주 아니면 김천이니까. 근데 김천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어요. 지금은 김천이 큰 도시죠. 그 추풍령을 건너고 나서 지금은 김천이 큰 도시가 됐어요. 왜냐면 추풍령 건너자마자 경상도의 첫 도시고 그 경부고속도로의 딱 중간 지점이 김천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김천이 큰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30번 정답은 5번. 자, 여기 30번까지 갔고요. 그래서 진주밀란이 일어났죠. 자, 정답은 5번이고요.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화장실을 좀 갔다 오도록 할게요. 화장실 때문에 제가 이번에 잠깐 끊는 거예요.